지난 주말 임시 개장한 영일대 해수욕장을 시작으로 포항 지역 해수욕장 6곳이 이번 주와 다음 주 주말 잇따라 개장합니다. 특히 영일대 해수욕장에는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풍성하게 마련돼 있어 포항을 찾는 피서객들에게 더위를 날려버릴 시원한 추억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윤경보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주말 정식 개장을 앞두고 임시로 문을 연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 도심과 인접해 있어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는 곳입니다. 때문에 여름을 즐길 수 있는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많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올해로 3회째를 맞은 모래조각 페스티벌. 코끼리와 말, 코뿔소 등 다양한 모래조각들이 가득해 마치 동물원에 와 있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 와보니까 물도 있고 모래도 참 부드럽고 샌드도 잘 꾸며져 있어서 아이들과 구경하기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는 국내 최고 모래 작가의 작품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 캐나다 등 다른 나라 유명 작가의 작품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포항시 승격 70주년을 맞이해서 그 온 가족하고 그 외국인 관광객들을 온 만인이 좋아할 수 있는 그 동물이라는 테마를 선택해가지고서는 이렇게 대형의 모래조각, 대형의 동물 동물원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모래 작품 옆에는 이국적인 해외 휴양지의 해변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포라카이 비치 준비가 한창입니다. 포라카이 비치에는 다양한 물놀이 시설과 포토존, 푸드 코너와 편의 시설까지 마련돼 있어 색다른 여름 피서철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터 슬라이드라든지 그다음에 그 풀장에서 자유롭게 또 물놀이도 할 수 있고 입장료 제가 2,000원에 모든 걸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서식 환경이 개선되며 최근 포항 지역 해수욕장에서 잇따라 발견되고 있는 명주조개도 직접 잡아볼 수 있습니다. 2, 3년 전만 해도 그래 안 났는데요. 물이 많이 깨끗해져서 조개가 많아지는 편이에요. 제가 한 30만 원만 잡았습니다. 포항시와 포항해양경찰서 등은 해수욕장에 인명구조요원을 증원 배치하고 구명보트와 수상오토바이, 감시탑을 설치해 피서객들의 안전을 책임질 계획입니다. 한편 개장을 앞둔 구룡포해수욕장에서는 오징어 맨손잡기 체험, 월포해수욕장의 전통 후리꾸물 체험 행사 등 포항의 여름철을 대표하는 축제들이 피서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HCN 뉴스 윤경보입니다.